이번엔 어마어마한 손실을 만들어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소식입니다. 대신증권을 통해서 라임자산운용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8월에 대신증권 전 반포지점장이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저희가 당시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요.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. 전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대신증권 반포지점 장모 전 지점장은 라임자산운용 설립 단계부터 자신이 관여했다고 설명합니다. 처음에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제 고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회사라 제가 정말 많이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.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담보대출인 총수익스와프 TRS를 끌어다 쓰는 펀드 구조도 자신과 이모 전 라임 부사장이 생각해낸 거라고 자랑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하다가 어, 이거 되겠는데? 이래가지고 TRS를 활용하면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이익이 날 경우 펀드 가입자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TRS를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펀드 수익률은 곤두박질칩니다. 회계법인 실사 결과 라임 모 펀드의 예상 손실률이 최대 50% 수준이지만 TRS를 사용한 자펀드 중 일부가 투자금 전액 손실을 볼 처지에 몰린 것도 TRS 구조 때문입니다. 장모 전 지점장은 라임 펀드에 대한 의혹은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해소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. 라임자산운용에서 정말 땡스 가지고 불렀어요. 그래서 조사를 할 거고요. 끝나고 나면은 이 기자가 굉장히 민망하게 될 상황을 만들 거예요. 끝까지 고수익을 장담했습니다. 여러분들 장모 펀드는 시행사고 크게 무관합니다. 그래서 0.8%가 안 나오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라임 펀드의 TRS를 통해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은 자금 회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반 투자자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. SBS 전영우입니다.